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집단 발명이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는 가운데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30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구미에서 나왔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 자금 확인 지급 신청이 1일 시작됩니다. 여성가족부가 이번 설 연휴에 추가 비용 없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2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DA TV 뉴스 이수정입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집단 발명이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는 가운데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30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틀 연속 300명대를 기록하며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휴일 검사 건수가 평일 대비 대폭 줄어든 영향이 큰 것으로 보며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단정하기에는 이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5명 늘어 누적 78,50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날보다 50명 줄어들며 이틀 연속 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305명 자체는 3차 대유행 초기 단계였던 지난해 11월 23일 이후 70일 만에 최소 기록입니다. 앞서 코로나19가 감소세로 접어들기 시작하던 지난달 18일과 19일에도 이틀 연속 300명대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지난달 국내에 처음 발견된 남아프리카 공화국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경북 구미에서도 확인됐습니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두바이로에서 입국해 이틀 뒤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여성이 남아공반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진 여성의 60대 어머니도 지난달 29일 양성 판정을 받아 방역당국이 변이 바이러스 여부를 검사 중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 자금 확인 지급 신청이 1일 시작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가로 자료 제출이 필요하거나 온라인 본인 인증이 불가능했던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확인 지급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에게는 오늘 오전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낮 12시부터 26일까지 직접 버팀목 자금 홈페이지에 증빙 서류를 올려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기부는 수작업으로 확인을 거쳐야 하는 만큼 자금이 지급되기까지는 빠르면 사흘에서 최대 2주일까지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본인 인증이 불가능하거나 대리인이 지원금을 받는 경우를 위해 예약 후 방문 신청도 진행됩니다. 이번 달 11일부터 14일인 설 연휴 기간에는 평일 요금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설 연휴에도 불가피하게 일해야 하는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휴일에 적용하는 50% 가산되는 요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가출 청소년 약 1,800명에게 방한용품을 지원하고 전국 130여 개 청소년 쉼터를 24시간 개방해 의식주를 돕기로 했습니다. 가족 상담 전화나 여성 긴급 전화도 24시간 정상 운영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국내 코로나19 재확산 흐름을 억제하기 위해 그간 적용해온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했습니다. 또 5인 이상의 모든 사적 모임 금지도 같은 기간만큼 유지합니다.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헬스장, 영화관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과 겨울 스포츠 시설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방역 조치를 완화했습니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행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계속됩니다. 이에 따라 사적 목적으로 5인 이상이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장소에 모이는 것이 금지되며 이는 설 명절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